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한 시간 동안 함께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보겠습니다. 또 박중혁 전문가님과는 시장에서 보내고 있는 시그널 잡아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연내 두 차례가량 더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말에 있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빠졌지만 또 가상자산 시장은 반등을 보였습니다. 다행인 건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불 키면서 상승 중인데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한 주의 시황평부터 바로 부탁드립니다. 네, 미증시 하락에도 버티는 증시라고 한 주평 이제 말씀 좀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시장은 그래도 이번 주에 계속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미국장 대비해서도 좀 낙폭이 큰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 전일 미증시가 좀 크게 하락을 했었던 거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연준 의장의 두 차례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 이미 좀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뭐, 거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좀 지수가, 좀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미국 증시는 지금 상승세가 컸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만한 타이밍이었고, 우리나라 증시는 미리 좀 선 반영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인데, 어쨌든 차트적으로만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별다른 이슈가 있는 건 아니라서요. 일단 코스닥 지수 봤었을 때는 오늘 21선 자리에서 이제 안착을 해주면서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이고, 뭐, 아직 이 900선까지는, 좀 여유가 더 있지만, 다음 주 정도 됐었을 때는 충분히 한번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왜냐면, 지금 뭐 별다른 악재도 없어요. 이미 나왔었던 악재들은 다 나와 있었고, 그나마 이제 상승을 해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이제 2차전지 관련주 쪽인데, 아직은 2차전지 쪽이 그렇게 좀 강세를 좀 보이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번 주까지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국장이 오늘하고 내일 또 휴장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장중에 뭐 크게 떨어질 만한 이슈도 없거든요. 중국장이 혹시나 좀 급락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가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중국장도 휴장이다 보니까 남은 오늘과 내일은 뭐 그렇게 크게 뭐 하락하는 시장 없이 완만한 시장으로 좀 갈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어제 이제 말씀 좀 드렸었던 게, 일단 중요한 라인은 뭐 2600포인트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저항선 라인이었던 2580포인트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이다. 그래서 요 자리를 이제 지지해주는지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이제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약간 깨지면서 출발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2800선을 복구해주면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오늘 2600선을 다시 한번 올라와 주게 된다면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상승 장악형 캔들이라는 게 전일 나왔었던 음봉을 지금 돕는 양봉을 뜻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좀 돌아서서 올라와 주게 되면은 아마 다음 주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시장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호재가 될 만한 내용도 좀 딱히 없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지금은 이제 미국장 흐름을 좀 볼 수밖에 없고, 뭐 저는 이제 테슬라도 좀 조정을 좀 받았긴 했지만, 조정 이후에 좀 반등을 줄지 엔비디아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대형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도 좀 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뭐 오늘은 이제 수급적인 면을 봤었을 때 뭐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 이렇게 강한 순매수를 보이진 않아요. 그냥 뭐 며칠 정도 조정을 좀 받았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저가 매수 정도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순매수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뭐 지금 거래 대금을 봤었을 때도 뭐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 움직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에 한 번 더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내일장에서도 말씀 좀 드리겠지만 뭐 어느 정도 차이 시간도 좀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좀 지지해주고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 없이 지수가 좀 반등해주고 있다는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시장 아직 뭐 하락 추세에 대한 뭐 우려감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고점에서 다시 한번 크게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그렇게 예, 큰 하락은 없을 것이다. 뭐 당분간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큰 상승도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박스권 장세가 좀 이어지다가 어떤 방향성을 줄 수 있는 시그널이 좀 나올 겁니다. 예, 그럴 때 한 방향성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방 쪽보다는 당분간은 이제 상방 쪽 천천히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좀 보고 있어서 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장에서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또 2차 전지주들이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후의 흐름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후장까지 좀 큰 변동성 없이 지나갈 걸로 보이지만 다만 이제 어제 음봉을 메꿔주는 이런 상승이 나와준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 일단 다음 주까지는 긍정적인 쪽으로 무게를 실어주시는 말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장세 속에서 같이 한번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이런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 하고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뜨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또 전략들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불키는 종목들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상승 시그널 첫 번째 시그널은 어디서 나오고 있을까요? 네, 어제도 예,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리긴 노란톡방에서 언급을 좀 해드렸던 테마인데 9월 모의고사 킬러 문제 문항 배제를 한다. 이거는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이슈로 좀 그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렸고 어제 좀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예, 이 현상을 좀 들어갔습니다. 오늘 대장주가 유비온인데 이 유비온이 어제도 예, 좀 장중에는 상한가를 바로 들어가지 않았고 오후장에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오늘도 예, 갭상승한 이후에 빠르게 좀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확실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EBS에서 온라인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주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시총 자체가 오늘 이 현상을 들어갔는데도 400억밖에 안 되는 좀 시총이 낮은 회사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제가 이미 이제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인데 그렇게 권해드리기가 좀 어려웠어요. 시총이 너무 낮은 종목들은 뭔가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재무 상태가 아니더라도 매출적인 부분에서 좀 추천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테마성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또 급락도 나올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 좀 드렸고 뭐 오늘도 애니 능률도 예, 좀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애니 능률도 온라인 교육주로 상승이 좀 나왔는데 오늘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을 좀 봤었을 때 이 온라인 교육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엮어서 예, 이거 모의고사 관련한 예, 이슈들이 좀 붙어서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외한 예, 다른 테마들은 그렇게 강한 흐름을 좀 보이진 않는데 가는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좀 자금이 많이 쏠리긴 한 것 같아요. 26일 날 이제 교육부에서 정책을 좀 발표한다라고 하니까 이번에 킬러 문항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한다라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뭐 재료적인 면에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고 이제 다음 주 정도 됐었을 때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사교육적인 면에서 사교육을 없애려고 하는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그 온라인 교육주 쪽보다는 이런 EBS 쪽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예, 이게 사교육을 없애자는 취지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좀 예, 반신반의. 제가 이제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뭐 앞으로 이제 뭐 이런 대학 입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시점인데 저보다는 이제 뭐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좀 많이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아직까지는 좀 예, 이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예, 테마성이 짙지 않나 매출적인 면에서는 좀 관련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음 주 26일 전에 예, 시세가 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온라인 교육주들이 시총이 좀 너무 작기 때문에 아마 차이 시간 나오면 또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지금 뭐 상한가 들어간 종목을 배제하고 다른 종목들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내일이 아마 고비가 될 것 같아요. 내일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금요일 날 이런 테마주들이 좀 상승했었던 종목들이 차이실은 많이 나오니까 내일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이제 26일 이후에 정부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이 테마가 좀 살아있다, 아직은 뭐 많이 꺾이지 않았다, 이런 흐름을 좀 보였을 때는 그때 한번 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그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이제 교육적인 면에서 말씀 좀 드렸잖아요. 교육해 드린다고 오후장에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그런 내용을 보셨을 때 상승 1파 이후에 조정받고 이제 2파 상승을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 강의 내용이었지만, 지금도 이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들, 저점에서 반등해서 상승 1파 이후에 조정받고 2파로 올라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노리기에는 좀 흐름이 좀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뭐 시청은 좀 적긴 하지만 그 와중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 종목이라든지 뭐 혹시 또 성장 가능성이 있을 만한 종목들을 좀 찾아서 제가 노란특보에서 말씀 좀 드릴 테니까, 일단은 오늘은 온라인 교육주는 좀 보내주시고, 내일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내일은 이제 오후장에는 차익실현 나올 수 있는 그런 뭐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일단 관망을 좀 해주시고, 내일 혹시나 좀 조정 받았을 때도 제가 지지할 수 있을 만한 라인들을 좀 체크해 드릴 텐데, 저도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좀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수능이 100일가량 남은 상황에서 킬러 문항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내일 당장이 마지막 이번 주 거래일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좀 주의하시고 다음 주까지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시그널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상승 시그널 잡아볼까요? 네, 전일 또 나왔었던 뉴스가 포스코에서 세계 1위 중국 회사와 손잡고 니켈 정제 정부채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좀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오늘 역시나 또 포스코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요. 포스코 DX가 그나마 좀 가장 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이제 포스코 엠텍,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계열사들이 다 흐름이 좋은 모습이에요. 일단, 지금 보시더라도 포스코 DX가 가장 큰 상승을 좀 보였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원체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조정도 좀 많이 컸어요. 그래서, 요 작은 지지선 이후에 좀 작은 박스권 자리를 이제 돌파해주는 구간이 좀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는데, 저도 이 종목을 좀 놓친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저도 관심있게 보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일단 뭐 오늘 거래대금 좀 증가해주면서 올라가시고 있고, 이런 박스권 자리 제가 이제 교육적인 면에서 항상 강조해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이렇게 저점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할 때 거래 대금이 이제 터져주는 종목들이 좋다. 그래서 정확한 좀 타점에 대해서 어제 교육을 좀 시켜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래 대금이 좀 어느 정도 실려주면서 고점을 형성해주고 있는데,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거의 한 19,000원 정도, 이 정도 선까지는 좀 열려 있지만 아마 한두 번 정도 더 상승 나왔으면 아마 저항이 있을 거예요. 여기 앞서서 물려 있었던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을 좀 소화하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거래 대금은 좀 터져줘야 될 것 같고, 일단 가더라도 좀 쉬어가면서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을 가지면서 올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공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포스코 엠텍도 아직은 이런 저항선 자리 돌파는 못했고, 포스코 DX가 이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이제 상승을 좀 나올 수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큰 거래 대금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좀 상승률은 좀 나왔고, 이게 좀 박스권 자리 3만 원 부근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자리들이 이제 돌파되는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거래 대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거래대금이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런 자리를 뚫어줄 때 이제 좀 매수 타점으로 좀 보실 수 있는데, 오늘은 좀 아닐 것 같고 다음 주 정도 됐을 때 한번 또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 종목도 보시면 상당히 좀 끼가 좋거든요. 뭐 시총이 좀 적은 회사도 아닌데 급등 나왔을 때도 시원시원하게 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눌림목 주고 다시 한번 반등 나왔을 때도 다시 한번 정고점 자리도 한번 또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포스코 관련주 쪽에서는 저는 좀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 2차전지 쪽 상승이 좀 나왔을 때는 물론 이제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도 많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포스코 쪽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는 철강 회사로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2차전지 회사로 더 많이 사람들한테 이제 인식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2차전지 쪽은 뭐 지금 약간 좀 주춤한 모습을 좀 보여줘요.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도 전고점 자리 부근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포스코 쪽은 아직 더 갈 길이 좀 남았다. 그래서 포스코 쪽을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텐데 가져보셔야 될 텐데 탑점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박스권 자리를 돌파해주는 구간 이런 자리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시총이 커서 좀 무겁긴 해요. 예, 이렇게 상승폭도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밖에 없는데 역시나 이렇게 40만 원대 자리 저항대 자리가 있는데 이런 자리를 뚫어주는 구간도 상당히 좀 좋지 않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이 좀 상승했었을 타이밍 이런 타이밍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저도 이제 공략주를 매일 드리고 있지만 일단 이런 자리들이 지금 돌파 나온 시점 나오는 종목들 또 논화톡방에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예, 요 포스코 관련주 쪽 한번 같이 공략해 보실 분들도 논화톡방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포스코가 철강 회사에서 2차 전지 회사로 좀 변모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주들의 강세 속에서 눈여겨보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고요. 일단 지금 당분간은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자는 말씀, 거래대금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전장의 상승 시그널 한 가지만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네, 좀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가 그렇게 좀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흑연 관련주도 상승이 좀 나왔지만 제가 지금 방송 대본을 넘기기 전에 상승이 안 나와서 지금 다른 종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부산 엑스포 관련주 쪽으로 매세 이상이 상승이 좀 나왔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틀 연속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부산 엑스포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크게 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이 종목만 좀 급등이 좀 나왔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은 위아래 변동성이 엄청 커요.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받고 또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이 진폭 자체가 굉장히 큰 종목이라서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추천이라든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기보다는 이 앞선 차트를 봤었을 때 이렇게 좀 급등락이 심하게 좀 빠지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좀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좀 추가적인 상승 전고점 자리가 거의 한 5천 원 조금 안 되는 구간인데. 이런 자리 올라오기 전에 일단 4천 원부터는 차시장 물량에 대한 대비 하시는 게 좋고 혹시나 또 매수하신 분들은 그렇게 좀 대응하시고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구간에서 또 매수 따라가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거래 대금 터졌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언제든지 이렇게 전고점 자리에서 밀릴 수 있고 엑스포 관련해서 뭐 이렇다 할 만한 지금 이슈가 되진 않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단기적으로 시장에 자금이 돌 데가 없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교육주라든지 이쪽으로 좀 자금이 좀 몰리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에서는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메세이상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등락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좀 대응이 까다로우실 수 있는데요. 차트적인 대응 방법도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전장의 상승 시그널도 알아봤고요. 하락 시그널도 잡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하락폭이 좀 있었던 종목은 유라테크인데 유라테크도 뭐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에요. 어제 좀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큰 하락이라고 보긴 어렵고 일단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 쪽으로 전이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뭐 충전소 관련해 갖고 지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어제도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확실하게 좀 이게 뭐 매출이 증가하거나 인프라가 많아야 되긴 합니다. 앞으로는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전제 조건 하나가 일단 전기차 충전소거든요. 저희도 이제 저희 집 아파트에서도 이런 전기차 충전소를 늘리고 충전할 수 있는 곳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전기차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꾸준하게 좀 보셔야 될 업종 중에 하나가 전기차 충전소인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이제 매출을 크게 내는 지금은 이제 뭐 자회사라든지 이게 투자하는 개념도 많이 있고 아니면 뭐 일부 사업 분야만 투자한다든지 이 전기차 충전소만 본업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관련주 찾는 게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거. 아까 어제도 이제 말씀 좀 드렸었던 게 전기차 충전소 쪽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 분야니까 저도 이제 계속 이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면서
좀 크게 갈 수 있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좀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고 있는데, 오늘은 좀 차이 시너지는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꼭 예, 유라테크가 아니더라도 전기 충전소 쪽 관련해서는 혹시나 이렇게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어제 이제 상승 나왔을 때 거래 대금 100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조정을 받았을 때는 한 100, 지금 현재 시간으로 한 15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은 뭐 물량이 많이 빠져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좀 거래 대금이 좀 줄면서 이 정도 하락이 좀 나왔으면은 뭐 하루 이틀 정도도 지켜보셨다가 다시 한번 요 전일 종가 자리라든지 아니면 전일 고점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한번 뚫어주면서 12,000원 자리 전고점 돌파까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꽤 보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크게 빠지는 때는 보시면은 이렇게 길게 음봉으로 빠졌을 때는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어요. 이렇게 빠지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처럼 장대 양봉 나고 나서 음봉이 떨어졌을 때 거래 대금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재반등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한번 좀 보시고 기다려 보시고 내일 정도에 지지할 수 있는 구간 뭐 분봉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봉상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지지하는 구간들 대략적으로 한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뭐 이런 라인들이 차트적으로 좀 보이는데 이런 자리가 지지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시 한번 예, 반등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이제 기술적 분석 같은 걸 제가 방송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노란 속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지지선 라인 잡는 방법들이라든지 예, 눌림목 자리 잡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차트적인 면도 제가 공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속방 오셔서 같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슈퍼차저 관련해서 급등을 보였었고 어제 좀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는데 아직까지 그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궁금하신 분들 기술적인 분석까지 노란 독방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은 하나마이크론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후공정 대장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고 오늘 7% 넘는 상승 보였습니다. 저희가 6월 12일에 공략했던 종목이고요. 6월 14일 공략했던 CIS, 6월 19일 코세스도 이번 주 공략 종목인데 7%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KH바텍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 또 한 번 상승불을 켜고 있네요. 네 가지 종목들 리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오늘 신고가가 나왔었는데 또 바로 차이 시리즈 나오면서 좀 밀려주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예, 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렇게 상승이 좀 나아졌다는 거 예, 저는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아직 예, 윗꼬리를 달고 있지만 뭐 아직은 추가적인 상승도 더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은 한 번 더 예, 이 전고점 자리를 돌파 나오게 됐었을 때는 이제 예, 뭐 수익 실현해야 된다. 예, 그거까지는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릴 예정이고 딱 길게 흐름 봤었을 때는 이제 요 고점 자리 저 직전에 고점 자리가 아마 요 저항대가 있어요. 2022년 고점이긴 한데 여기까지도 이제 올라왔다라고 했었을 때는 거래 대금이 더 많이 터져주면서 올라가는 게 좋거든요. 아니면은 여기서 천천히라도 올라가는 하루에 뭐 1% 2%씩 조금씩 올라가는 상승이 좀 나와주는 것도 괜찮은데 어쨌든 오늘은 예,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반도체 업종이 오늘 그래도 좀 살아나주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고점에서 정리 못하신 분들은 좀 아쉽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지금은 급하게 뭘 매매하실 필요가 없어요. 급하게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들은 빠르게 차익 실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천천히 우상향하는 게 대응하시기가 좀 더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뭐 CIS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쪽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오늘도 좀 하락 아침에 좀 밀렸다가 좀 반등해 주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또 양봉 마감해서 지금 여기서 지지가 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이제 또 분봉으로 좀 들어가서 보시면은 좀 지지가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 한 13,000원에서 13,200원 라인이거든요. 예. 요런 자리를 일단 잘 지지해 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돌아서는 상승,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만약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서면서 거래량 증가한다라고 했었을 때, 15,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갖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또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돌아서서 14,000원, 직전 저항대 자리,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는 15,000원 정도까지는 예,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코스닥은 아직 단기 가격 구간인데 뭐 어제 이제 시초가에 이제 일부 이제 수익을 좀 실현시켜 드린 종목이긴 합니다. 뭐 아직 추세도 살아 있고요. 단기 과열 이제 끝났을 때가 중요한데 일단 3일 정도까지 단기 거래거든요. 예, 단일가 거래거든요. 그래서 단일가 거래 끝나는 날 다시 한번 이제 슈팅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일단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단일가 거래 풀렸는데도 뭐 시세가 없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되긴 하는데 그날 이제 거의 대부분 물량이 슈팅이 나오거나 아니면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노란 톱밥에 오시면은 대응을 좀 시켜드릴 예정이고요. KH바텍은 오늘 예, 좀 2% 정도 상승인데 어제 이제 신고가 찍고 나서 좀 밀렸어요. 그런데 오늘 또 다시 끌어올려주는 모습. 그러니까 아직 호재가 좀 살아있는 거죠. 뭐 물론 급등이 나온 건 아니지만 아까 예, 하나 마이크로 설명이 드렸듯이 하루에 2%, 1%씩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급등 나왔을 때 대응이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천천히라도 이렇게 우상향 하는 종목들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론 답답해 하실 수는 있긴 한데, 그렇다고 뭐 갑자기 뭐 10%, 20%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이거 언제 팔아야 될지, 또 팔고 나서 더 가도 아쉽고, 예. 뭐 여러 가지 좀 심리적인 면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은데, 차라리 이제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7월 말까지, 예. 아직까지 호재가 좀 남아있고, 지금 그 갤럭시 폴드 5, Z 플립 5, 모델이 좀, 예, 뭐, 광고에 찍을 모델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 사진으로 좀 보긴 했는데, 디자인적인 면에서나, 뭐, 배터리적인 면에서나, 기존에 나왔었던, 예, 4보다는 훨씬 더 좀, 괜찮은 제품이 좀 나온 것 같아서, 저도 좀 관심있게 좀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뭐, 관련된 제품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뭐, 리포트도 나올 수 있거든요. KH바텍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 실적보다 이제 3분기가 확실히 좀 좋아질 것으로 좀 보이는 종목인데,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꽤 찰시한 물량도 나오지 않고 우상향해 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 좀 더 지켜보셔야 된다. 뭐, 아직, 차트를 좀 길게 봤었을 때 올라갈 자리도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좀 여유 두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공략수로 가지고 나온 종목이 1승인데 1승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LNG선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좀 됐었던 종목입니다. 전일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막판에 장 끝날 때쯤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저는 이렇게 좀 상한가 들어갔었던 라인 이런 자리가 지지가 좀 돼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시 한번 전고점 자리 뚫어주는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 개파락으로 좀 밀리긴 했는데 오후장까지 한번 좀 보시고 양봉전환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한번 좀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까 해서 일단 공략수로 1승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1승까지 전고점 뚫어줄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사실 상승장이 좀 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종목보다도 매일매일 꾸준히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저희와 함께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체크를 하시고요.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 세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박중혁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시그널 체크해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보겠습니다. 박중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이슈와 재료 모멘텀을 바탕으로 주가의 파동과 패턴, 변곡 매매의 절대 고수 박중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큰 움직임 없이 흘러가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시황부터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은 코스피 0.39%, 코스닥 0.33% 상승 중에 있는데 사실 개장 전에 미국 증시의 약세를 바탕으로 우리 시장도 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각 섹터별 또 시총 대형주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견인해주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건 외국인의 매수세, 메이저의 매수세를 계속 주시해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매도세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매수세가 강력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선물, 코스피 200 선물지수 파생 상품인데 코스피 200의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약 6,900억 정도 현재 매수를 5,8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시장을 잡아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아래 어떤 변동이 이제 있겠지만 그렇게 2,650포인트 그 상단을 돌파하기 위한 강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시장을 좀 붙잡는 그래서 시장별 섹터나 종목들이 돌고 돌지만 결국 이제 파생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나 아래나 어떤 상방이나 하방에 어떤 움직임이 크게 나오지 아니하면서 시장은 결국 제자리, 결국 같은 자리를 맴돌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변동의 움직임 속에 뭐 양호하다, 특별하게 뭐 전혀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크게 걱정할 시장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또 이렇게 해주셨고요. 좀 더 자세한 시황 저희와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박준혁 전문가님과 시장 분석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박준혁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서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장 오전장에서는 포스코 DX가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니켈과 전구체 관련된 사업을 키운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7.5%가량 강세로 시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고점까지 좀 빠르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상승부를 키면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이 한 달간의 박스권 이후의 상승이기 때문에 과연 전고점을 높여줄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일단은 포스코 기업 자체가 철강 쪽에서 이제는 2차전지 쪽으로 좀 옮겨가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내용부터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포스코에서 좀 큰 이슈가 하나 나왔죠. 포스코 홀딩스에서 그 컨소시엄 5만의 수소 사업권이 확보가 약 47년간 독점한다는 내용이 지금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국내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한국 뭐 남부나 동서 발전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포스코 이 이슈로 인해서 지금 오늘 포스코의 어떤 계열사들이 다 같이 상승 중에 있는데 특히 이제 포스코 DX라는 기업은 이제 과거 포스코 ICT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코 ICT의 기업이 최근에 이제 DX로 좀 사명을 변경했고요. 이 포스코 DX라는 기업은 그 IT, 그러니까 포스코 내 그리고 대내외 산업 현장을 디지털 전환하겠다. DX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라는 거고 또 포스코 철강 내에서 포스코 퓨처엠뿐 아니라 2차 전지 소재의 자동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것을 자동화로 좀 가겠다. 어찌 보면 스마트 팩토리에 좀 엮인 부분도 있겠고요. 뭐 로봇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물류 자동화 사업 부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우리가 포스코 하면 그냥 철강에 딱 그 인식이 잡혀 있지만 철강에서도 2차 전지, 또 2차 전지 내에서도 그 모든 철강과 2차 전지 가는 가운데 자동화 시스템 그렇게 좀 가는 가운데 이 포스코 DX가 상당히 한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보시면 확실히 22년도 작년도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또 단기 수익이 21년도엔 적자였잖아요. 근데 22년도 작년에 흑자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고 앞으로도 이 포스코 DX는 실적이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럼 차트로 한번 보시면서 또 점검하도록 할게요.
자, 일봉상 차트 오늘 장중에 오전에 9% 정도 상승을 했다가 지금도 7%대 상승 중에 있는데요. 이미 3, 4월에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6,000원대에서 19,000원, 19,000원까지 찍고 이제 우리 시장이 2차전지나 우리 시장이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 가격 조정을 가졌잖아요. 역시 포스코 DX도 같이 조정이 나왔는데 5월 중순부터 이제 시장에 반등 나오는 가운데 포스코 DX도 처음에는 반등이 좀 약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등이 약했는데 지금 5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일봉상의 이 구름대에서 구름대 안으로 내려갔다가 구름대 하단에서 좀 저항을 기술적으로 맞았는데 거기를 지금 돌파하면서 단기적으로 강세가 지금 나왔죠. 거기에 오늘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어떤 47년간의 독점 그 이슈도 지금 한몫 더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서 이 상승 상한가가 나왔었던 이 15,000원에서 16,000원대 여기가 정말 키포인트인데 지금 딱 그 키포인트에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 입장에서는 계속 뭐 16,000원이 아니라 뭐 7,000원, 8,000원, 19,000원, 20,000원 계속 신고가 갱신하면 좋겠죠. 그것은 뭐 결과론적 얘기니까요. 보유자 입장에서는 계속 중장기적으로는 포스코 DX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또 치고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월의 중순, 4월 중순에 형성된 약 17,000원에서 19,000원 요 윗꼬리를 소화하기 전까지는 여기 좀 상당히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일단 올라가면서 분할 매도를 수익 실현하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일단은 아 이런 종목이 있구나. 우리가 계속 관심 종목에 놓고 추후 조정이 나온다면 한번 접근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출과 이익들이 크게 개선이 됐고 앞으로도 좀 좋은 흐름이 보여질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지만 중장기적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전장의 시그널 알아봤고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차트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바로 현대위아입니다. 자동차 부품부터 공작기계 또 방위산업까지 다방면의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1.5%가량 하락 나오고 있지만 어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제 어제 6%가량 상승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현대차 기업들이 이 계열사가 모두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중에서도 어제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게 바로 이 현대위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에서 이제 대규모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전일 109조 원가량의 규모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좀 발표했잖아요. 좀 세부적으로 보신다면 그 R&D 투자가 약 47조, 설비 투자가 약 47조, 전략 투자가 약 14조, 요 정도로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겠고요. 그 현대차는 제네시스, 그러니까 현대차지만 또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제네시스를 포함해서 그 글로벌 전기차 판매를 올해 33만 대, 그리고 26년도에는 94만 대, 30년도에는 200만 대까지 생산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어떤 집중적으로 어떤 투자 계획을 좀 발표했고요. 그 가운데 현대위아는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이면서 또 한번 보실까요? 예. 자동차 부품과 공작기계가 이제 주 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로봇과 방위 산업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현대위아는 자동차 부품과 공작기계가 주요 사업이었는데 거기에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방위 사업까지 어떤 점유를 확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현대위아가 아쉽게도 1분기가 실적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 실적이 좀 아쉬운 건 있는데 차량 부품 물량 증가 그리고 수출비 감소 또 환율 효과 등에 있어서 좀 증익이 된 건 있는데 그 러시아의 기조 효과라든지 특별 회사의 특별 직여금이 좀 지출이 되면서 감익이 됐던 거죠. 지금 보시면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지금 올해 이제 23년도인데 오는 가운데 매출이 계속 영업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올해는 지금 물론 이제 예상치입니다만 상당히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전망에 있다. 그래서 러시아 고정비가 완화가 되고 또 방산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방산주가 또 핫하지 않습니까? 그 방산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고 현대차 그룹 내 미국 EV 어떤 공장 수주로 인해서 앞으로 손익 개선, 실적이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봉상 차트 또 보시면서 이어가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건 주가가 자, 일봉 차트인데 월봉 좀 크게 한번 넓혀 볼게요. 크게 보시면 상당히 2014년 피크 찍고 나서 엄청나게 빠졌어요. 20만 원대였던 종목이 19,850원, 이제 코로나 때인데 거의 90% 레인지가 지금 하락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점 대비 코로나 이후에 다시 11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약 한 6만 원 정도. 그러니까 최저점 대비 상승의 딱 중간값 지점에서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그 가격이 약 6만 원 정도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 6만 원 전후는 또 주봉상 보시면 제가 이제 스윙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봉의 이 황금선, 주황색 선을 상당히 제가 중요시 보고 있죠. 이 주황색 선의 기술적으로 어떤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좀 확실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주황색 선에서 계속 지금 맴돌고 있다는 건 주가가 하락, 큰 흐름상 하락, 반등, 이후 지금 수렴하고 있다는 거죠. 이 수렴 이후,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면서 수렴하고 있다는 것, 그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앞으로 우상향에 어떤 계속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고 일봉상에서도 4월 11일이죠. 이때 이제 역시 4월 달에 강한 장중에 16%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이 당일 이렇게 상승하는 사례가 그렇게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고 이제 그 이후에 현대차 그룹의 실적이 좀 발표가 되면서 단기 차익 실현이 나왔고 그런 가운데 이제 현대위아도 4월 중순부터 하락 반등 하락을 꾀하고 있는 모습인데 중요한 건 이 4월 11일에 발생했었던 장중에 발생한 그러니까 일봉상의 단기 상승 변곡을 크게 훼손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단은 잡아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자 입장에서 또 신규 관점에서 주가가 좀 답답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좀 무거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바닥이 탄탄하고 실적 우상향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이고 주가는 바닥권에 있고 그렇다 보면 좀 자금의 여유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동차 부품주에서 이런 우량주 이쪽으로 좀 선택을 하셔서 나아가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시장의 이슈, 종목별 이슈와 재료, 어떤 투자 정보들은 얼마든지 또 제 노란 톡방 오시면 함께 또 공유하고 또 오후에는 제가 시간을 마련해서 종목 공부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고 차트적으로도 지금 현재 수렴을 마치고 우상향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지켜보자는 말씀 주셨는데요. 다음 차트 시그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차트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현대공업입니다. 역시나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요. 오늘 장 흐름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오늘은 1% 못 미치는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제 역시나 또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8.7%가량의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 전날에도 또 상승부를 켰던 종목이 있고요. 일단은 하단은 8,000원 부근 또 상단은 만원 부근에서 지속적인 등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부각을 받았던 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 이지차저에 5억 원가량 지분 투자를 한다 이런 소식이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이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대공업 같은 현대위와 현대공업 현대가 들어가지만 현대그룹의 계열사는 아닙니다. 예, 주식 투자 이제 접근하신 분들 간혹 여기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현대공업이지만 현대계열그룹사는 아니다라는 점. 현대공업은 자동차 내장재 전문 기업 업체고요. 현대차, 기아에 맞물려서 실적이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 매출은 현대차, 기아입니다. 그런데 현대차, 기아가 실적이 좋죠? 그러다 보니 이 현대공업도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화면을 보시면 제네시스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공업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제네시스가 딱 나옵니다. 그 말이 즉슨 현대그룹에 상당히 밀접돼 있다. 그렇게 보시고 현대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현대위아는 우량주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시세,
그러니까 우량 대형주를 선호하신다면 우량 현대위아 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다만 나는 자동차 부품인데 좀 더 중소형주로 소형주로 어떤 변동 위아래 시세를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하신다면 현대공업 쪽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부품 소형주지만 실적, 자 한번 다음 페이지 볼게요. 실적 역시 상당히 좋습니다. 매출액 2,400, 2,700 계속 최근 3년 동안 상승하고 있고요. 올해는 3,000억 정도의 어떤 영업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 역시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형주지만 배당금을 꾸준하게 주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래서 부품 소형주지만 현대차와 기아의 어떠한 실적을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배당금을 줄 정도로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과거 2022년도 작년 12월경에 그 인동 첨단 소재 약 130조 원의 규모의 리튬 조망권까지 확보한 소식이 좀 있었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한 번 더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죠. 그래서 12월 2일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떠한 장중에 리튬 조망권의 이슈가 좀 나오면서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나왔죠. 상승 변곡이 발생한 거죠. 하지만 12월 달에 우리 증시가 상당히 안 좋았죠. 역시 현대공업도 증시에 맞물려서 좀 힘없이 맥없이 하단부까지 내려오면서 하단부도 살짝 이탈을 했는데 역시 시장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현대공업도 그대로 반등이 나오는데 이렇게 우상향 역시 지지를 받으면서 처음 올해 1월, 2월까지는 큰 움직임 없이 좀 약하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역시 3월, 4월, 5월에 이제 부각을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제 그제 이제 어제와 전일 그제죠. 그때 이제 일봉상 이 일목균형표상 하단부 구름 양의 하단부에서 어떻게든지 반등을 꾀하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 전 만 원대를 단기적으로 가느냐 혹은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이제 여기서 옆으로 좀 횡보하는 수렴의 기간도 갖겠습니다만 지금 가격대를 좀 크게 우리가 펼쳐보신다면 주가 역시도 계속 같은 구간대 그러니까 상장한 이래 약 이렇게 거의 지금 상장하고 고점 피크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계속 엎치락 뒤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가격대가 딱 중심의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현대공업의 실적 우상향 또 기대되는 가운데 주가도 실적에 맞물려서 우상향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트적인 수급 시그널 자동차 부품주들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매매 전략들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문자샵 0082번 혹은 아래 번호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6651번님께서 LG화학 80만 원의 5% 비중 보유 중이신데요. 어쨌든 올해 들어서는 LG화학 꾸준히 우상향 보여왔는데요. 단기 고점 부근에서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또 LG화학이 투자 설비를 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약 2조 원가량을 매도하겠다는 또 이슈도 나왔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체크해서 나아가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 시장에 가령 이런 건 있습니다. 뭐 유상증자를 한다던가 또는 뭐 뭔가를 또 전환사채를 한다던가. 사실 이제 느낌상은 별로 안 좋지만 어쨌든 시장 종목이 뭔가를 기업이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겠죠. 물론 이제 그것을 또 거짓되게 잘못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어쨌든 LG화학이라는 종목이, LG화학이라는 기업이 투자 설비, 결국 더 잘 해보겠다는 하기 위해서 또 투자금을 마련하는 것이고, 다음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자, 80만 원의 비중 5%시라면,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비록 손실 중에 있습니다만, 예, 그 시청자분께서 총 운영 자금이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중 5%시면 가볍게 한 1차 매수 정도 접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한번 이후에도 풀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상에서 이 상단에 이제 구름대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단은 약 70만 원, 상단은 80만 원에 지금 딱 중간 가격이 있으니까 여기서 너무 민기적 시간이 걸린다. 너무 나는 비중 5%지만 답답하다. 그러면 사실 이게 금액이 퍼센트지로는 80만 원에서 지금 이 정도면 10% 레인지면 10%라는 퍼센트가 적은 건 아닙니다. 적은 건 분명 아닙니다만 우리가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은 얼마든지 다른 종목에서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LG화학 저는 종목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라. 예, 얼마든지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도 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 5%면 전혀 돈 워리, 예, 걱정할 필요 없다. 다만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면 되겠고, 내려왔을 때 어떠한 전략을 펼칠 것인지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번 제 노란톡방에 오셔서 말씀 주시면 매일 오후에 제가 종목 시간, 종목 공부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또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중 자체가 좀 적은 편이시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 한번 세워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추가적인 매매 전략들 저희가 오후 시간 통해서 박준혜 전문가님과 소통하실 수 있도록 노란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뜰 거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오늘 오후장에서 좀 더 자세한 상담 이어가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